한화 손해보험입니다. 일단 독감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고요. 통풍 진단비가 200만원 나옵니다. 참고로 훈구생명이 고당 대통, 고혈압 500, 당뇨 500, 통풍 진단비 500, 그 다음에 재산포지 500이 아직까지 10월달에도 재연장이 됐어요. 무고 더블로 가! 자, 하나손해보험. 고혈압 100, 아니, 독감 치료비 100, 이건 괜찮아요. 근데 통풍이나 재산포지는 저기 훈구생명보다는 많이 작네요.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자, 심혈관 2000만원 나오고요. I49 포함해서 2대 진단도 4000만원. 그 다음 질병수술비가 150만원까지 올 리스크 1종과 특정 5대 제외, 특정 9대 제외에서 150만원. 질병수술비가 순수하게 150만원 나오는 건 없어요. 150만원 순수하게 나오는 건 없고요. 각각과 모 제외, 모 제외 1종 포함해서 150만원 나올 예정이다. 자, 일단은 독감 치료비에요. 여기 잘렸는데 독감이나 대상포진 네, 50세까지 50만원 되고요. 15세까지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비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된다. 독감 치료비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대상포진은 60세까지는 300만원, 60세 이후 70세까지는 50만원.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도 나왔는데요. 60세까지는 300, 70세까지는 50만원. 통풍 진단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은 소시지가 10월 6일날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따로 별도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나손해보험 그냥 좀 바뀌는 내용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손해보험이요 10월 10일날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대질환 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됐어요. 60세까지는 종합이 2000만원, 심혈관이 그 전에 1000만원이었는데 어린이도 2000, 60세까지 간편은 1000만원.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4000에서 4000 이렇게 된다. 네, 뭐 나머지는 그렇게. 그리고 시그니처 여성보험은 유지가 되는데 저 뭐죠? 그 담보플랜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뭐죠? 담보플랜 갑자기 까먹었네. 네. 그리고 질병수습이 60세까지는 질병수습이 회당 10만원, 질병당 30만원 이렇게 되고요. 5대의 특정 제외가 50만원, 질병수습이 3, 4, 5대 제외가 또 50만원, 질병수습이 9대 제외까지 합치면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0세까지 어린이 보험도 역시 150만원, 그리고 3호 간편도 역시 150만원. 그러니까 어린이나 성인 통합보험이나 간편 3호는 뭐 구별 없이 그냥 150만원 통 크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순수하게 질병수습이 150이 아니고 5대 제외, 9대 제외 합산해서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그 다음에 통합보험, 유병자보험 다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